현장 등록입니다. 교재 169페이지 법제 16조 밑에 법조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항상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한다 이 뜻입니다. 등록관청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은 또한 인장 등록을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170페이지 따라서 170페이지 보면 인장 등록 의무자 및 시기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대로인데요. 인장 등록 의무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고요. 즉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2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양가로 1번 개인인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이게 옛날에는 인감도장을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을 등록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의윤대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 그 국가 경쟁력 뭐 특위 위원장인가 하면서 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려면 선진국이 되려면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수용해서 이제 모든 법에서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도장을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인감도장을 제출하는 게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없고 다만 등기법 같은 데는 아직도 인감증명 제출해야 되죠. 등기 신청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두 폐지됐어요. 그 우리 국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뭐 정상회담 하고 나면 인감도장 찍어요. 뭐 찍어요. 서명 사인하죠. 다 서명. 그 외국엔 다 서명하고 인감도장 찍는 게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동사무소에 가면 뭐 서류 떼려면 다 도장 찍어야 됐죠. 옛날에는. 지금 모든 민원 서류가 보면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민원 서류가 다. 그래서 서명 도장을 이제 인감도장 아니라도 된다고 계약서에 찍을 도장을 단 인감도장은 아니라도 되는데 거기 보면 무슨 도장해야 되냐 하면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입니다. 실명도장해야 되죠.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해야 됩니다. 이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가명 많이 쓰고 있어요. 이준호 세법 이준호 선생님 있어요? 이준호 선생님하고 또 본명 말하면 안 돼. 안 되려나? 이 창남인데 창녀 창남 할 때 창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준호를 쓰고 있어요. 또 제가 말했다고 뭐 저하고 또 몇 년 오랫동안 뭐 친하게 지냈는데 어쨌든 본명 잘 몰라요. 안 친한 사람은 그 창남인데 준호로 쓰고 있어요. 괜히 말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아바타 닉네임 예명 쓰면 안 된다고요. 서른도 하면 안 되죠. 서른도는 뭐 이영춘인가 이름이 본명이 도장에 이영춘 써야 돼요. 이번에 바비킴 바비킴도 그 미국 가다가 문제가 된 게 대한항공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비즈니스석을 예약했는데 이게 이코노믹석을 주고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비즈니스석은 미국 가는데 한 500만 원 이 정도 해요. 이코노믹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비싸더라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저는 패키지로만 가봐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끊어가지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1등석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바비킴 이름이 비슷하니까 바비킴이 아니고 뭐 로버트 바비 로비트 김 뭐 이름이 엄청나게 어렵더라고. 그 본명이 바비킴이 그러니까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사람 그 막 똑같은 사람 발끈을 두 개 똑같은 자리 두 개 해줬나 봐. 두 명 그러다 보니까 열받으니까 이제 막 술 먹고 했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잘못했는데 술 먹은 것만 술을 갖다 그러면 한 병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병만 주고 두 병까지 제가 먹어봐서 달라 해가지고 근데 기압이 높기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올라가면 술이 더 확 채요. 더 취한다고 계속 술 취한 사람 갖다 줘가지고 나중에 난동 부리게 만드는 그런 메뉴를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술 비행기에서 먹으면 공짜입니까 돈 냅니까? 저는 처음에 그 다 돈 내는 줄 알고 절대 안 먹었어요. 처음에 탈 때는. 근데 뭐 땅콩인 거 먹고 막 무조건 달라고 하면 계속 주더라고. 그 땅콩 사건 있고 나서 비행기 타봤거든요. 그 내가 웃으면서 땅콩 주세요 하니까 주더라고. 그 또 달라고 하니까 또 주더라고. 계속
까서 주든지 안 까고 주던데요. 안 까고 주면 내가 까먹으면 되지. 뭐 손 있는데 뭐 까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그게. 달라면 주더라고요. 다 공짜더라고요. 모르고 처음에는 돈 받나 싶어서 뭐 먹으려고 먹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다 했어. 물도 안 먹고 그냥 계속 굶고 가서 돈 또 내는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만 나중에 보니까 다 공짜더라고. 밥도 공짜고 뭐든지. 공짜가 아니고 그 비행기표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사실은. 뭐 그냥 공짜가 아니고 계속 중간에 가서 뭐 뒤에 가서 그 식당처럼 이렇게 해놓은 데가 계속 먹어도 돼. 거기 가면 물 달라면 계속 주고 주더라고요. 맥주 먹고 양주 먹고 뭐 칵테일 와인도 있고 별거 다 달라면 다 줘요. 그 말 영어 못해도 그냥 외국 비행기 타면 영어로 하니까 한국말 못하는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몰라도 그냥 이름만 하면 돼. 그냥 화이트 와인 무슨 와인 레드 와인이에요. 그런 거 이름 그런 거 하나만 알면 그냥 그 달라 그 이름만 말하면 다 주더라고요. 뭐 달라 소리는 구다사이 이런 거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본 비행기 타면 그런 거 못해도 그냥 그 이름만 말하니까 다 줘요. 하여튼 그 너무 술 많이 안 주면 좋을 텐데 술 취한 사람 계속 갖다 줘가지고 딴동 부리게 만들고. 어쨌든 바비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도장 그대로 예명 가명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하인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하 이렇게 나왔어요. X죠? 7mm 이상 30mm 이내 실명 도장이면 한자로 파도 되고 한글로 파도 되고요. 동그란 도장도 되고 네모난 도장도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즉 인감 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인감 도장 아니라도 된다. 근데 인감 도장이 아니라도 되는데 딱 처음에 하나 이 도장 쓰겠습니다 하고 정했으면 그 도장을 계속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은 제가 아까 공인계사법상 인감도장 제출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법인은 있습니다. 개인은 없는데 법인. 요 법인은 있어요. 2번. 양가로 2번 법인. 법인은 주된 사무소인 경우는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에 인장해야 된다. 여기서 법인에 인장해야 한다 대신에 시험에는 법인의 대표자 인장해야 한다.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누구 인장이라고요? 법인의 인장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상업등기소에서 등록을 한 인감도장이 되겠죠. 사실상 우리 개인 인감증명은 어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고요. 법인 인감증명은 상업등기소에서 발급받아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다 이 말은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져다 쓰기는 어렵겠죠. 본사가 서울 있고 분사무소가 대전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3번 171페이지 인장 등록 장소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어디라고 했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4번 등록 인장 변경 등록입니다.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7일 숫자 7 숫자 10 3년 5년 이런 숫자 중요합니다. 7, 7이 한 12번 정도 나오고요. 10도 10번 정도 나오고요. 나중에는 다시 10번 따로 정리해드리겠지만 나올 때마다 그냥 기억을 자꾸 해두시는 게 좋아요. 7일 이내 변경 등록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7일 한번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볼까요? 많아요. 그 뭐가 있었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위원, 위원장 1인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일 이내 10일 이하 그 다음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세 번 있었죠. 등록 처분 통지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 7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 기한 7일 이내에 지금 등록할 인장 7mm 밀리미터 이상 30mm 이내 등록 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 벌써 8번 나왔어요. 앞으로 또 많이 있어요. 시험에 또 8번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 8번 막 계속 적고 앉았더라고. 8번인지 7번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7을 써야 될 때 뭐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걸 고르는 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등록 방법. 인장 등록 방법은 개인은 인장 등록 신청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법인은 인감 도장을 등록해야 되니까 상업 등기 처리 규칙에서
상업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가 제출하면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옛날에는 개인도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떼다가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도장 찍으면 돼. 그 인장등록하는 방법은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 아 나와 있구나. 안 나와 있네. 거기 맨 오른쪽, 아 맨 오른쪽이 아니라 5번에 맨 밑에 171페이지. 인장의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등록증 원본을 첨부한다. 등록증 원본 왜 첨부하겠어요? 등록증에다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첨부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우리 책은 지금 한 가지 방법만 적어놨잖아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금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해도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해도 되고 또 여기에 있는 별도의 인장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고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책은 한 가지만 적어놨잖아요. 앞에 두 가지 더 있는 거 봤죠?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인장의 변경등록하는 신고서 서식은 하나예요. 하나. 그거는 등록하면서 변경 신고는 못하죠. 그건 변경 등록 신고서는 서식이 따로 있다고.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등록 인장 변경 신고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 법인은 그냥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돼요. 가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요.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해서 상업등기소에 떼다가 제출하면 되고요. 172페이지. 메뉴에 등록 인장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인장 등록해야 되고 변경한 경우 7일 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인장 등록을 했다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모두 다 개업 공인회사는 업무 정지고요. 밑에 3번 제재 맨 밑에 소속 공인회사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173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은 25회 시험에 나왔네요. 25회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와야 안 나와요? 올해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고요. 그냥 인장 등록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다르게 문제 내면 되잖아요. 출제했던 데서 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똑같이는 안 내겠죠? 올해 낸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내면 좋네요. 여기다가 몇 개 더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기억력 순서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개수형 몇 개인가 이렇게 하면 올해는 어렵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건 지금 쉽잖아. 대충 조금 잘 몰라도 이거 서로 비교하면 고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몇 개인가 이렇게 해버리면 정확하게 모르면 못 풀잖아요. 옳은 것은 기억.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한 지금 등록해야 된다. 맞죠? 니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디귿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네. 뭐 아니요. 뭐가 아닌데. 맞죠? 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를 가져다 쓸 수도 있다. 리얼에 변경한 경우는 10일 이내 변경 등록하는 게 아니라 7일. 틀렸네요. 답 3번입니다. 174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메뉴에 개업공인회사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라고 돼 있죠? 그 변경신고서 서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다고 변경신고서는. 근데 인장등록신고서는 요것도 있지만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었잖아요.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금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었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었죠. 오늘 봤잖아요. 아까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금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인장등록 방법은 세 가지. 등록인장 변경신고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휴업신고. 폐업신고.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 이 네 가지 신고서 서식이 하나의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뒤에 서식이 나와 있나요? 거기에 있는 179페이지 서식을 먼저 보면 부동산 중개업 휴업신고서, 분사무소 휴업신고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하나의 서식에 다 돼 있죠? 하나의 서식에 되어 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을 반납, 첨부해야 됩니다. 반납, 첨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반납입니다. 반납 안 합니다. 휴업을 하면서 반납했는데 재개는 뭐예요? 휴업을 했다가 다시 업무를 재개한다는 이야기죠? 이미 반납하고 없는데 다시 반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신고, 신고서 제출만 가능합니다. 즉 전자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미반납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해도 되니까 전자문서도 가능해. 전자문서도 가능.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 말은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이 뜻이죠. 요거는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해. 신고서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등록증을. 모두 다 미리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 시험에 어떻게 내겠어요? 7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10일 전에. 7일, 10일이 많이 나왔잖아요. 시험에 내면 우리 숫자 6일, 8일 이런 거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시험에? 절대 안 냅니다. 왜냐면 5일, 5일도 있거든요. 5일이라는 숫자가. 공법에도 5일 많잖아.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고 나면 5일 이내 효력 발생하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면 5일 후에 발생한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7일 이거 미리 신고 대신에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5일 이내 신고, 5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7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10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X. 근데 8일, 6일, 9일 이런 건 안 나와. 어디서 나오는 숫자가 있어야 나오지. 전혀 처음 들어보는 숫자는 틀렸다는 게 명백하니까 안 내겠죠. 출제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신고해야 된다. 7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X.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3월 초가 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3월 초가.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3월 초가니까 딱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딱 2개월만 휴업하려고 마음먹으면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더라고요. 그 휴업 2개월만 하려고 미리 하는 거잖아. 신고를 미리 하는 거잖아. 지금 휴업하기 전에.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2개월만 휴업하려고 마음먹었는데 2개월이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2개월 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처음에 4개월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신고했을 텐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신고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국토부에 전화하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결론은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휴업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냥 사문화된 형식적인 조문에 불과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휴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거의 없어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학원 이걸 4개월 휴업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면은 다시 강의를 하면 오겠냐고 여러분들. 안 오겠죠. 중개사무소도 맨날 갈 때마다 문 닫아놨어. 4개월 동안. 그 4개월 후에 문 열면 손님 있겠냐고요. 아파트 단지 뭐 맨날 중간에 가면 맨날 문 닫아놨어. 몇 번 가가지고 문 닫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우리 슈퍼마켓도 가서 망해가지고 문 닫아 망한 게 아니고 그냥 안에 그대로 있는데 문을 맨날 잠가놔요. 한 3개월 동안. 그럼 그 다음에 장사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3개월 넘도록 휴업하려면은 권리금 받고 판단 말이 다른 사람한테. 그럼 권리금 못 받으면 월세라도 그냥, 아니면 휴가하면 월세 계속 내야 되잖아요 지금 건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간다고 권리금 못 받더라도 그냥 휴업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다만 그럼 3개월 미만,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죠. 출입문에 휴업한다고 써붙일 의무도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써붙이는 거 많이 봤어요. 점심시간에 가면 점심으로 갔다고 다 써붙여놨어요. 핸드폰 번호 적어놨어요. 심지어 그것도 휴업은 아니지만 또 뭐 어디 예식장 간다고 아니면 장례식장에 간다고 여름 휴가 간다고 3일 동안 휴업한다고 써붙이는 거는 봤어요. 법에는 그 써붙일 의무가 있다 없다 3일 휴업하는 거? 없어요. 없는데 다 해놨어요. 그럼 3일 휴업 간다고 써붙여놓으면 거기 전화해요? 아니면 옆에 문 열어놨으면 옆에 가요? 대부분 그냥 옆에 문 열어놨으면 옆에 가버린다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보통 한 두세 개 붙어있잖아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있죠 보통 보면. 그럼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그래서 그 친목회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는 하는 거 보면 그냥 그 친목회에서 휴업 날짜도 딱 정해요. 그럼 같이 휴업하자면 그날 쉬어야 돼. 다. 안 쉬고 자기 혼자만 문 열면 친목회 회칙 위반으로 제재한다고요. 대전은 안 그래요, 여기는? 몰라요, 그런 거?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도. 거의 가장 심한 데가 신도시,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데가 일산이 이게 왕따 시키는 게 가장 심해요. 친목회 만들어가지고 친목 회칙 위반하면 징계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업무 정지는 몰래 업무해도 되지만 친목회 회칙은 위반하면 몰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동연계해야 되는데 다 소문 다 나가지고 한 보통 거기 보면 친목회가 뭐 많게는 한 100개 정도 뭐 몇십 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돼 있어가지고 소문 나버려가지고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 이게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합니다. 그럼 3월 이하는 휴업 안 해도 되고 신고 안 해도 되고요.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고요.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 3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도 미리 해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휴폐업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도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휴폐업 중에서 6월 초과 무단 휴업만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즉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전자문서로 해도 되잖아요.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자문서로 하면 반납받 즉시 등록증 돌려준다는데 갖다 줄 겁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와서 받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전자문서 할 필요 뭐 있노? 가서 어차피 방문 받으러 갈것 같으면 가서 방문 신고하지 이렇게 하니까 꼭 그러면 우편으로 보내줄게. 그 택배비는 네가 부담하세요 또 이러더라고요. 그게 즉시 반환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더 자꾸 따지고 물으니까 휴업하는 사람 없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휴업한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변경신고는 뭐냐 하면 6개월 휴업한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학교 가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하는 걸 휴업기간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개월 했다가 미리 변경신고하면 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경신고하면. 그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소위 이제 중개인들 자격증 없는 분들은 폐업해 버리면은 다시는 등록 못 하죠. 자격증 안 따고는. 그래서 중개인들도 보니까 빌려주더라고. 심지어 어디 다른 데 가서 공동사무소라도 걸어놔요. 그 등록증을. 휴업도 잘안 해요. 현실적으로 중개인들은 폐업을 할 수가 없잖아. 일반 자격증 있는 사람 폐업했다가 또 나중에 등록하면 되죠. 돈잘 버는 사람들은 이거 한 5년 정도 하고 한 1년 폐업해가 쉬더라고. 5년 동안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또 권리금 많이 받고 팔아가지고 1년 동안 그냥 해외 여행 다니더라고. 완전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해외에 있고 여행 다니고 다 써버리고 그럼 이제 재충전이 되잖아요. 그럼 노는 것도 즐겨가지고 아이고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개업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친 듯이 죽을 때까지 돈만 벌면은 한 10년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재충전을 해야 된다고. 너무 돈 벌면 막 일요일까지 나와서 하고 막 돈만 벌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하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맛을 들이놓으면 이게 막 재밌거든. 한건한 몇십만씩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밤늦게까지 하게 된다고. 자기 일이 되면은 남 밑에 직원을 있으면 하기 싫지만 너무 그렇게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재충전해요. 현업에 나가면 끝이에요. 다 했어요. 이야기 있는 거 책에 있는 거다 이야기했다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했고 그 간판 철거는 휴업은 간판 철거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하고 그 우리 교재 180페이지 앞에서 오늘 했잖아. 이거 다세 가지라고 했죠.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세 가지만 간판 철거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한다 했죠 아까.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올해 25회 때 나왔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너무 쉽네. 답은 4번이죠. 4번. 니은은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한다 했잖아. 휴업은. 휴폐업에 대해서
말 다 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문제 178페이지 문제 풀어봐야 되겠네. 178페이지. 옳은 것은 25회 기출 문제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했어요? 전부 다 미리 해야 된다. 미리. 미리 신고. 요 칠판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문제 다 푼다고. 이거 못 풀면 제가 책임진다고 말한 거 가지고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1번 X. 2번은 1월 초과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1월 초과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3월 초과. X. 3번 휴업한 경우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할 수 있다 했죠.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또 연장할 수 있다 했죠.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X. 3월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잖아요. 3개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할 의무도 없죠. 그래서 틀렸고 4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될 수 있다. 이중소속 안 된다. 휴업기간 중에도 이중소속은 안 돼요. 휴업 중이라도 개업공개사단에 등록이 돼 있는 이상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가서 취직하면 안 된다고. 이중소속이라고요. 5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맞는데 이건 좀 뒤에 가면 나오니까. 지금 업무 이거는 지금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만약에 업무정지 3개월 우리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경기도 용인에서 저한테 수업을 들은 분인데 강남대학교 용인 강남대학교 앞에서 부동산을 해요. 이건 중요한데 지금 실무 창업실무 옆에 하는데 저도 창업실무 할 때 이런 강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1, 2, 3층 주인은 한 명이죠. 다가구라는 건 단독주택이니까. 그럼 방은 이게 뭐 한 층에 한 다섯 개씩 있어요. 지금 세 개, 네 개, 한 개 더 있다 방이. 다섯 개씩 방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요거는 A 계급 공개사에게, 요거는 B 계급 공개사에게, 요거는 C 계급 공개사에게.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시세가 7억이에요. 시세 7억. 융자 4억. 5? 4억. 전세금 5억. 이래요,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A 계급 공개사한테는 건물주가 다른 거 다 월세다, 너만 전세다. 또 2층은 B 계급 공개사한테 다른 건 다 월세고 너만 전세다. 그리고 C한테는 또 다른 거 다 월세고 너만 전세다. 월세는 하나 빼면 20만 원 수수료 주고요, 보수 주고요. 전세 한 건 빼면 200만 원 줘요. 그러니까 계급 공개사는 미친 듯이 전세하려고 하겠죠. 2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래가 전부 전세로 다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은 2층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묻더라고 미리. 이거 하면 위험합니다. 전세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중개업 못합니다.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 안 듣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건물주면 도망가겠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2억 토해내겠어요? 도망가겠죠. 시세 팔아봐야 7억밖에 안 하는데 지금 전세 5억 뺏고 융자 4억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융자는 이게 이제 근저당 설정돼 있으니까 은행에서 경매 넘긴 거예요. 경매 신청한 거예요. 도망가니까. 세입자들 한 푼도 배당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최우선 면제도 안 되게 돼 있더라고. 이게 교묘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팔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리금도 거의 못 받고 다 팔았어요. 집도 싸게 팔고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은 그 응급실에서 간호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 간호사 자격증은 있나 봐요. 여자분인데 지금 간호사 하고 있는데 못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소송이 제기된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그 경매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소송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 거예요. 이 중에 세입자 한 명이. 그리고 세입자들이 돌아가면서 중개사무소 출근하는 게 일주일 동안 하루는 월요일 전담해가지고 와가지고 월요일날 와가지고 있다가 손님 오면 사기꾼아 내 돈부터 갚아라 내 돈 떼먹고 또 누구한테 또 사기치려고 중개하려고 하냐 이렇게 계속 업무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는 있는데 제가 자기가 제지한 게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못했어요. 그래서 문 닫아 폐업을 해버렸어요. 폐업. 업무정지는 이미 3개월 받았어요. 왜? 확인설명 업무 위반으로. 이게 다 전세인데 월세라고 했으니까 확인설명 업무 위반이잖아요. 일단 업무정지는 받았어요. 벌써. 또 뭐 때문에 월급 받았냐? 이게 위법건축물이에요. 불법인데 적법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업무정지 받았어요. 확인설명이 잘못되고. 왜 불법이냐면 이게
그 건축물 내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주차 면적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법 주차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주택이라고 불법 건축물이란 말을 안 했잖아요. 이게 근린생활시설인데 세놨으니까 불법이잖아요. 업무정지는 이미 받았다고 3개월. 근데 폐업 자꾸 와서 업무 방해하니까 그냥 폐업을 해버렸어. 3개월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안 오잖아, 안 찾아오잖아요. 그게 3개월 지나서 저보고 또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약이거든. 중개업은 해보면 또 하고 싶다더라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했더니만 폐업했다가 또 3개월 후에 개업을 했어요. 하니까 등록관청에서 하는 소리가 지금부터 3개월간 업무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 제40조에 보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게 있어요. 폐업 안 한 상태에서 3개월 지나가야 돼, 업무정지기간이. 아니면 아예 폐업을 1년 넘게 해버리면 옛날 것까지 업무정지 안 하죠? 그 여러분들 혹시 현업에 가서 업무정지 당하면 폐업 안 한 상태에서 3개월 지나가야 된다고요. 폐업 한 상태에서 지나가면 다시 등록하면 옛날 것까지 또다시 업무정지 3개월 또 때린다고요. 지금 요건 그 문제인데 이 5번이 좀 요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5번이 답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거는 다 알겠죠? 1번부터 4번까지는? 189페이지입니다.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 밑에 189페이지 맨 밑에 법 22조 일반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업공개사에게 다음 각고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호 중개상물의 위치 및 규모 2호 거래 예정 가격 3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중개보수 4호 개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그 권장할 수 있는 계약서가 법정 서식이 있다. 여기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인데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계사 개업공인 개업공인계사입니다. 개업공인계사 자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일반 중개계약 이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거 이걸 보면은 중개계약을 문서로 작성을 하면 의뢰인한테 유리하다고 봤을까요? 개업공인계사한테 유리하다고 봤을까요? 이 법을 만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본다면 중개계약 지금 현실적으로는 말로 하잖아요. 말로 현실적으로 우리 부동산 가가지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러면 아파트 몇 평짜리입니까? 몇 층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연락 전화주세요. 전화번호 해가지고 자기 혼자 매물 접수대장에 적고 끝이잖아요. 계약서 따로 안 적죠? 그렇게 말로 한다고 현실적으로 그 말로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일반 중개계약을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그러면 문서로 적으면 국토부에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본 거냐고 요 개업공개사하고 의뢰인하고 의뢰인이 유리하니까 요청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국토부에서는 의뢰인이 유리한 걸로 봤어요. 저는 오히려 개업공개사에게 유리하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혀 근거가 없으면은 나한테 내놓고도 엉뚱한 사람하고 거래해도 수리받기가 어렵죠. 내가 뭐 중개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중개계약서가 문서로 있으면 내가 중개했다는 걸 입증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죠. 그 오히려 저는 개업공인계사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국가에서는 문서로 적으면 의뢰인이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문서에 이게 이제 옛날에는 막 수수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복비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에 보면 중개수료가 얼마인지도 다 적어놓으니까 오히려 의뢰인한테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외려 의뢰인보다 개업공인계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기만 안 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개업공인계사라면 뭐 수수료 같은 거 막 많이 받을 그런 사기꾼이라면 이거 오히려 불리할 수 있겠죠. 말로만 한 것보다. 자 요청할 수 있는데 이거 시험에 네 가지니까 오지선다행으로 나왔어요. 한 5년에 한 번 정도 물가 수준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1호가 뭐 있어요? 아까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수료인데 보수인데 이게 수준하면 수수료인데 보수 보준 할까? 물가 보준 좀 보준 이상한데 수준
이 수수료를 지금 올해는 보수로 바뀌었잖아요. 이 수수료라의 의뢰인 중개 보수, 그다음에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보수하고 수수료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바꿨냐 물어보니까 보수는 품위가 있고 수수료라고 하면 좀 천박한 장사꾼 냄새가 나서 바꿨대요. 변호사 수수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변호사 보수 또는 수임료 이렇게 하죠.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계약이니까 계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여사표시 같이 돼야 되죠. 그 요청할 수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출제됐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이게 그 요 네 가지 암기하는 게 시험에 한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 전속중개계약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한 두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이 중요하다. 전속중개계약. 지금 뭐 뉴스에 보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클라라 전속 중개 전속 계약 부존재 뭐 확인 그 소송 제기했더라고요. 서로 이제 전속 계약을 맺고 위반하면 서로 위반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죠. 이제 계약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연예인들은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클라라는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병헌이는 보니까 옛날에 한 15년 전에 SBS에 전속 KBS MBC 안 나가기로 하고 SBS만 나가기로 하고 전속 계약금을 5억 받았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걸 위반하면 MBC나 KBS 출연하면은 3배로 물어내야 돼. 15억 내놔야 돼. 5억 받고. 그게 전속이 전적으로 속했다 이 말이에요. 전속이 전속 계약. 지금은 이제 이병헌이는 직접 지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만들어가지고 BH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병헌 엔터테인먼트 만들었잖아요. 지가 전속에서도 지가 만들었어요. 그 이번에 판결 나왔어요. 이병헌이가 승소했잖아요. 여자는 징역 1년 받고 한 명은 징역 1년 2개월 받았어요. 근데 판결문에 다 나와 있더라고. 이병헌이가 그 카톡 보낸 거 뭐 먹고 싶냐 하니까 너 먹고 싶다 이렇게 한 거 그런 거 카톡. 그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는 처벌 안 받죠. 너 먹고 싶다 해도 그러면 법적으로는 처벌 안 받지만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 여자분들은 그런 말 한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남자들 상투적으로 쓰는 작은 멘트가 그게 딱 정해져 있다더라고. 그게 매뉴얼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쨌든 이 연예인들은 다 전속 계약을 맺고 있고 우리도 이게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게 1993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독점 중개 계약이 있고요. 일본은 전속 전임 중개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중개업소 여러 군데 있으면 가서 다 내놔 버리죠. 그렇게 안 하고 한 딱 개업 공인중개사만 정해 가지고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도록 하는 약정이 전속 중개 계약이죠. 지금 연예인들은 전속 매니지먼트사가 SM이라든지 뭐 이런 거 JYP 뭐 YG 이런 게 다 대형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힘들잖아요. 그 방송하고 다 그게 커넥션이 연결돼가지고 PD들하고 다 뇌물을 계속 주고 하니까 거기서 어디 출연할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에다 연락하잖아. 누구 네가 원하는 사람 신인도 뭐 출연할 수 있도록 다 해주잖아요. 근데 개인이 출연하려고 하면 나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방송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전속 안 맺어도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전속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여러 군데 내놓은 게 잘 팔린다. 한 군데 전속하는 게 잘 팔린다. 이렇게 시험에 예를 들어서 나오면 그런 뭐라고 답해야 돼요? 어느 게 좋다고 해야 돼요? 전속 계약을 맺는 게 의뢰인한테 유리하다. 아니면 여기저기 다 내놓는 게 의뢰인한테 유리하다. 뭐가 유리하다고요? 일반 중개가 여러 군데 내놓는 거잖아요. 의뢰인한테 일반 중개가 유리하다. 전속이 유리하다. 시험에 나오면 전속이 유리하다. 일반이 아니고 전속이 유리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사실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일반 여러 군데 다 내놔버리면
우리 흔히 헌업에서는 물건 걸레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 내놓으면 전부 다 빨리 중개하려고 작업을 해요. 개업 공개사들이 그 권리금 작업하는 거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권리금 1억 달라고 했어. 이제 여러 군데 다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개업 공개사가 손님 한 명 데려가 가지고 저보고 작업하는데 그냥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가서 비싸다, 어머나 비싸다 이 말만 한마디 하라더라고. 그래서 저도 1억이나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아이고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럼 또 매일 데리고 가가지고 손님은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주인 보는데 맨날 막 비싸다고 깜짝깜짝 놀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아우 진짜 비싸 뭐해 데려가지고 안 나가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계속 작업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그럼 연락 온다고 이거 얼마면 나가겠어요. 1억 잘 안 나가니까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이고 5천만 원도 받기 힘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5천만 원이라도 받아주세요.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의뢰인이. 그러면 개업 공개사가 그럼 5천만 원 더 받는 건 내가 다 먹어도 됩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받아가지고 5천만 원 개업 공개사가 먹었어요. 권리금. 법 위반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요. 받으면 6천만 원 먹어도 돼. 5천, 4천만 원만 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 여러 군데 내놔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의뢰인들이 오히려 손해라고요. 정당한 가격을 못 받고 빨리, 왜냐하면 빨리 거래를 성사시켜야 보수를 받으니까 빨리 성사시키려면 싸야 되냐.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다른 데보다. 자꾸 싸게 만들려고 한다고요. 오히려. 근데 전속이면 한 사람한테만 딱 맡겨놓으면 이 사람이 자기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하겠지만 정보를 공개하거든요. 정보망을 통해서. 그럼 역시 다른 기업 공개사에서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섯 개 내놓는 안 내놔도 이게 정보망이 공개하면 그 정보망을 공유하고 있는 200개의 중개업 우리 같으면 지금 3번에 제가 있는 동네에는 그 정보망 가입한 회원이 300명이에요. 그럼 300명의 중개업 개업 공개사들 다 보고 있는 거죠, 이 정보망을. 그럼 300군데가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굳이 여러 군데 가서 안 내놔도 된다고요. 오히려 거기 딱 그 저쪽에 한 군데만 공개해놓으면 거기다 나는 이게 전속이다 이렇게 해주면 그 개업공개사가 거기다가 정보망에 공개하면서 전속 물건 이런 걸 적어놔요. 다른 데 해봐야 소용없다. 나를 통해야만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좀 비싸도 사람들이 원하면 그걸 그 사람을 통해서 계약할 수밖에 없죠. 여러 군데 다 내놓으면 다 전화해본다고 어디서 깎아줄 수 있냐. 한 다섯 군데 내놓으면 또 그 개업공개사 능력에 따라서 똑같이 1억에 나와있어도 어떤 데는 8천만 원까지도 계약 성사시킬 수 있다고 어떤 데는 9천만 원 줘야 된다고 어떤 데는 9,500만 원 어떤 데는 1억 다 줘야 된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한 군데만 내놓는 게 좋아요. 이게 어차피 한 군데만 내놨다고 이 정보를 독점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걸 정보망이나 이 정보를 공개하니까 시험에 나오면 전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 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해도 되겠죠? 반드시 전속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말로만 해도 되죠. 법정 서식 안 써도 되지만 전속 중개 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 하려면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를 또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위반하면.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했다고 다 끝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숫자 7 9번째 나왔네요. 지금 벌써 아까 좀 전까지 8번 했잖아요. 9번째 나왔는데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요. 정보 공개를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하면 됩니다. 또는입니다.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X. 또 정보망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X죠.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어디다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둘 중에 어디에? 예, 현실적으로는 정보망에 하겠습니다. 합니다. 왜? 일간신문에 광고하려면 광고비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정보망에 현실적으로 합니다. 근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가 있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8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어요.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 옥답이어서 의뢰인이 정보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왜 그렇게 했어요? 시골에서 계속 자사손손 내려오던 물건을 부모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팔아먹으면 시골에서 저 불효자식 나쁜 놈 막 이렇게 시골에서 욕해 남껏 팔아먹는 것까지 간섭한다고요. 그래서 몰래 팔라고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업 공개사는 다른 목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라 신속한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서라면 공개할 수도 있다. 오냐고 엑스냐고요?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공개 엑스 하면 안 되는 게 비공개 요청한 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빨리 거래 성사시켜도 지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의뢰인이 하지 말라는 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요. 전속을 맡기기는 맡기는 당신한테 내가 전속을 줄 테니까 정보 공개는 하지 말라. 네 혼자 알아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너 혼자 팔아라. 다른 데 너 공개하지 말고. 그런데 공개하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는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1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2번 공개하면 수수료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보수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안 된다 돼 있거든. 주소, 성명 등 그 전화번호 같은 거 핸드폰 번호 공개해놔 보면은 정보망에, 그러면 그 다른 기업 공개사들이 나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의뢰인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수수료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고 지금 옛날엔 개인정보보호법도 없었어요. 그때도 공개하면 안 됐었어요. 공개하면 보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뭐 핸드폰 번호 공개해가지고 크게 뭐 사생활 침해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핸드폰이라면. 어쨌든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 정보 공개 안 하면 이것만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나머지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제가 이게 다섯 가지를 적을 텐데 여기서 시험에 보통 두 문제 나오고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5번까지 적을 텐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있는데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193페이지 박스 안에 있습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 안에 저는 이걸 기본적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 그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걸 기본적 사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뭐가 있느냐면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디귿의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권리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권리관계, 미음에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맨 뒤에 보면은 주소, 다만부터 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래 예정가격입니다.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 공시지가인데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상관없죠?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르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미음하고 시옷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다만 뒤에 나와 있는 거. 공시지가는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을 바꾸면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오면 X죠.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7가지 예,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는데 의뢰인의 의무와 개업 공개사의 의무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없나요? 서식이 있으면 서식 보면 되겠는데 서식은 없네. 서식상 의무입니다. 서식상 의무. 서식상 의무. 개업 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 공개사. 개업 공개사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의무가 있는데 개업 공개사가 갑이겠어요? 을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갑을 관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갑질을 한다. 이렇게 땅콩 회항 사건도 갑질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갑이 우리 왜 갑이 갑질이라고 하겠어요? 계약서 적을 때 고용계약서에 사장을 대표자를 갑이라 한다. 고용인을 을이라 한다. 우리는 중개소문서에 근무할 때는
사장을 대표를 갑이라 한다, 고용인을 보조원을 을이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내용 보면 을은 만약에 갑 몰래 중개해가지고 보수를 받아먹으면 그 받은 금액의 100배를 배상한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을한테 불리하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한다. 갑맘들. 그 이게 개업공개사하고 어레인하고 있으면 누가 갑이겠어요? 이건 을이에요. 그래서 그 서식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서 보면 이거 을이라고 돼 있어. 을, 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갑하고 을하고 싸우면 무조건 을이 제기돼 있죠. 이길 수가 없어요. 을이. 자, 그래서 을 개업공개사는 지금 서식이 없는데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서식에 있다고 서식에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시험에 올해 시험은 어렵게 나오니까 2주일에 1회 이상 대신에 1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죠.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을 생각하십시오. 이주리가 죽은 지 얼마나 됐어요? 2002년도에 죽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죽었다고. 2002년도 월드컵 10년도 넘었네 벌써. 그 죽은 날짜는 시험에 안 나고 2주일만 알면 된다고. 2주일, 일주일이 아니고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 2주일을 기억하라고. 2주일. 2주일에 1회 이상. 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0월 1일 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업무 처리 사항을 팩스로 통지했다. 8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1995년도 옵니다. 2주일 안 넘었죠? 팩스도 문서에 준한다고요. 1995년도만 해도 팩스 썼지 이메일 이런 거 별로 못 보냈어요. 그럼 지금은 이메일로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문서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수신했으면 막대기가 없어지고 수신 안 했으면 막대기가 있죠. 내가 카카오톡 보내는데 상대방에서 보고 답변 안 하는 게 기분 나빠요? 아예 보지도 않는 게 기분 나빠요? 뭐가 나빠요? 보지 않는 게 더 기분 나빠요? 그럼 이제 안 봐야 되겠네. 난 그 안 보고도 글 읽을 수 있죠. 사실은 그냥 처음에 첫 화면에 다 떠 있잖아요. 안 보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 누르면 그럼 안 본 봐놓고도 안 본 것처럼 해야 되겠네.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연락 오면. 근데 사업 성공하려면 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답변하고 하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꼭 싫은 사람이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2주일에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톡 보내면 좀 기분 그렇더라고. 문자 보내면 상대방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니까 차라리 마음 편한데 이게 보고도 답 안 하면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것도 보지도 않고 있으면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서로 통지할 때 카카오톡으로 통지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는 근거를 남기라는 이야기, 증거를 남기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소송하더라도 증거를 남겨야 돼. 그래서 나한테 법을 공부하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불리한 거는 카카오톡도 괜히 나한테 불리한 거는 하지 말라고요. 유리한 것만 해요. 그게 문서로 통지하면 돼요. 2주에 1회 이상. 문서 제한은 없다고요. 뭐 카카오톡으로 하면 안 된다. 팩스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를 해야 하나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구두로 통지해도 된다. X라고요. 문서로 해야 돼. 문서로. 말로만 하면 나중에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 7일 이내에 공개하는 게 나와있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7일 내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역시 지체 없이 문서로 공개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만 확인 설명하면 된다.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굳이 왜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 적어놨냐면 이게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안 적혀져 있어요. 그래도 일반 중개계약이 적혀져 있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겠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 의무. 의뢰인. 의뢰인이 갑입니다. 갑질.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갑의뢰인이 갑 매도의뢰인이 만약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A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전속을 맺었습니다. 전속. A 너한테만 내놓겠다. 물건 확실하게 좀 중개해달라. 다른 데는 안 내놓겠다. 이렇게 전속 중개계약서를 써놓고는 그래 놓고는 또 그걸 위반하고 다른 B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위약금을 줘야 됩니다. B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를 해서 계약이 성사돼도 A 개업공개사에게 갑이 A에게 원래 지급해야 될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나한테만 눈 맡긴다고 해놓고는 또 다른 데 나가 해가지고 팔아먹으면. 그리고 또 A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켜준 을 매수의뢰인과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해버려서 A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그래도 이게 전속 중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죠. 말로만. 그래서 제가 아까 오히려 문서라는 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정부의 생각은 무조건 의뢰인한테 유리한 걸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도 이것도 위약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독점 중개하고 다른 거는 미국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의 중개 주식회사가 4천억짜리 그 집을 팔려고 유럽에 전용기를 타고 확인 설명하러 갔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브리핑하러 갔다. 브리핑이 확인 설명이잖아요. 미리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브리핑이죠. 브리핑하러 전용기를 타고 유럽으로 갔다. 미국에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용기 타고 가면 얼마겠어요? 비행기 값이. 나 혼자 타고 간다고 비행기 전용 그 전세 내가지고 그러면 그 한 1억 넘어요. 한 번 타고 가는데 전세기. 4천억짜리 중개하면 중개보수가 미국엔 8%입니다. 얼마지? 4, 8, 32 하면 320억입니까? 한 건 하면 320억 버니까 그냥 1억 비행기 값 들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계약 성사시켜버리면 한 분도 못 봤죠? 그냥 비행기값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고. 독점은 미국은 무조건 나한테 독점 계약을 맺었으면 뭐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든 뭐 했든 무조건 줘야 돼요. 중개보수를. 그 독점을 맺은 사람한테 무조건 계약 성사되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해버리면 못 받아요. 스스로. 이 개업공개사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하고 상관없이 이모한테 팔았다. 애인한테 팔았다. 고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수 못 받는다고요. 개업공개사는. 그래서 지금 전속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전부 독점인데 독점을 하면 무조건 보수를 받으니까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발견해. 내가 사실은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스스로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뭐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실 이거 지금 서울에서 그 경기도 화성에서 공장용지 이게 수수료 다 천만 원 넘어요. 보수가. 이런 거는 이 사람 여기 데리고 갈 때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데리고 갔다는 걸 입증할 문서를 받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법의 법정서식은 아닌데 현장 답사 확인서 이런 걸 받더라고요. 아니면 전속중개계약을 직접 또 체결하면 되겠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려면 번거로우니까 현장 답사 확인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물건 딱 적어놓고 이 사람 인적상을 받아놓는 거예요. A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이 물건 현장 답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래놓고 애들 둘이 원래 하면 수수료 보수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안 그럼 내가 그 갑이 어째서 그 네가 소개시킨 사람이냐? 내가 스스로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만 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그러나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도 보수도 못 받아요. 그럼 뭘 받느냐 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받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밖에 못 받아요. 그 스스로 발견했으면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 받기로 돼 있어요.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광고비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지금 내 인터넷에 광고하고 광고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냥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계약해버리면 비용만 받을 수 있다고 들어간 비용 그냥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못 받아요. 보수는 비용만 받는데 그 비용의 한도도 뭐예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고 비용이 60만 원 들어갔어요. 60만 원. 광고비 60만 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 받을 수 있냐고요. 이런 경우 50만 원밖에 못 받죠. 시험에 나왔던 지문은 이게 60만 원이었고요. 비용을 50만 원 지출했어요.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0만 원밖에 못 받죠. 20만 원 지출했으면 20만 원 다 받을 수 있죠. 지출한 비용이 한 푼도 없으면 못 받는다고 위약금은 없어요. 스스로 발견하면. 계산하는 문제 나옵니다. 공인인계사법상 계산하는 문제 두 문제 이상 나와요. 한 문제는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꼭 한 문제 나오고요. 나머지 작년에는 포상금 계산하는 거 나왔어요. 이런 것도 계산하는 게 나온다고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섯 개 적는다고 했는데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 원칙 예외가 있는데 유효기간은 원칙이 3월이고 예외가 당사자 약정입니다. 예외 당사자 약정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끝입니다. 다 했습니다. 195페이지 밑에 문제 25의 기출문제 틀린 것은 1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의뢰인이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망과 일간신문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잘못됐어요? 네,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안된다. 정보도 중개상물에 관한 어쨌든 인적상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한 거는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물건지도 공개하면 안 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 그 번지수 공개해버리면 그 시골 사람들 욕한단 말이에요. 저놈의 자식 부모 죽자마자 막 부모 재산 다 팔아채먹고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동네 소문 돌아버리면 왕따 되면 시골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물건지도 중개상물도 공개하면 안 돼요. 그 인적상뿐만 아니라 소재지 공개해버리면 다 알죠. 시골에서는 뭐 몇 번지 하면 다 알잖아요. 이장들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맞죠?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인적사항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2번 답입니다. 3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 3월 맞죠? 4번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 있었죠? 5번 개업공개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칠판을 적어놓고 3년 보존해야 된다고 적어놨잖아요. 다 풀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한 거 가지고 기출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예상 문제는 올해 나올 거는 못 푸냐? 올해 나올 것도 풀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올해는 좀 어렵게 나오니까. 올해는 이제 똑같은 문제라도 좀 더 어렵게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이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 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예를 들어서 이 정보망이 있으면 이 정보망은 A 개업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B 개업 공인중개사
비개업 공인회사 이렇게 개업 공인회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시험에 중개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의뢰인과 개업 공인회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하면 X입니다. 이 정보망은 반드시 개업 공인회사 패스워드 아이디를 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일반인은 들어가서 못 봐요. 만약 일반인 들어가서 봐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일반인들끼리 거래 해버리면 이거는 직거래 사이트냐? 직거래 사이트 개업 공인회사가 수수료 못 받겠죠? 보수를 일반인 들어와서 직접 자기 아이디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정보 교환하면은 중개 보수 받겠냐고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개업 공인회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정보망은 따라서 만약에 여기 A가 매도 의뢰를 받았다.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그럼 팔아달라고 하니까 정보를 공개했다. 여기다가 그럼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회사는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매수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럼 정보망에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찾았어요. 찾았으면 B공인은 어디다 연락해요? 매도인한테 살 사람 있다고 직접 연락합니까? A공인 중개 A개업공인회사한테 연락합니까? 어디다 연락해요? 매도인 연락처 있어요? 없어요? 인적사항.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적사항 공개해버리면 수수료 못 받는다고 보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만 이 사람은 실컷 정보만 공개해놓고 이게 인적사항 있으면 여기서 직접 연락해버리면 보수 받기 힘들죠?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 성사시키고 나중에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다가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물건 나중에 알게 된다고 잘 몰라요. 처음에는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래서 인적사항 공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A 개업공인회사한테 연락하면 A 개업공인회사가 매도인한테 팔 거냐 물어보면 판다고 하면 예,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계약 체결하고 나면 A 개업공인회사는 정보망에다가 물건 삭제를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삭제 요청하면 거래 정보 사업자가 삭제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개업공인회사들이 다 삭제 올리고 내리고 막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원래들 하면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매물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정보망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 그 지정 절차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고요. 부가통신사업자를 영어로는 BAN, Value Added Network을 운영하는 사람. 이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정신청은 어디다가 하냐면 국토부 장관에게 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국토부 장관한테 한다 하면 X입니다. 이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정신청을 하면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지정서 교부받으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운영규정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나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망 설치 운영해야 된다. 1년 안에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따라서 1년, 3월, 30일 요 숫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을 신청하면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맞아야 지정 요건 맞으면 지정서를 교부하고 30일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지정 요건은 네 가지고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 지정 요건은 네 가지인데 그게 어딨냐면 지정 요건이 198페이지 맨 밑에 199페이지 맨 위에 다섯 가지 있죠? 다섯 가지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법조문에 네 가지예요. 제가 네 가지라고 했는데 우체에는 다섯 가지 되어 있는데 1번은 이게 사전 요건이잖아요. 사전 요건. 1번은 여기 적어놨는 사전 요건이에요. 1번은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 이거는 사전 요건이고요. 우리 법에 있는 지정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가 2번부터 있네요. 2번이 뭐예요? 이용가입 신청을 한 수가 전국적으로 몇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몇 명 이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숫자 시험에 나오니까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하세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책에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입니다. 1인 이상 기능사 X 1인 대신에 2인 X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재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몇 명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X입니다. 요거는 500명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요거는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만 딴 사람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교재는 다섯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입니다.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이 컴퓨터 두 번 나왔는데요.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 가입하려는 그 개업 공개사의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옵니까? 했습니까? 회원 이용 가입을 하려는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된다. 오냐고 X냐고요? X죠. 개업 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요? 회원들 컴퓨터가 이용 가입하려는 회원들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해야 된다. X로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정요건이고요. 지정신청서류는 뭐가 있냐면은 이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그 지정신청서류는 그 다음 페이지 나와있나 진출 그 다음 이 199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1번부터 5개 그 다른 게 차이 나는 게 이거 하나만 차이 나요. 5번만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입니다. 이거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한다. X로 나와요. 우리 법에 없고 이건 어디다 어느 무슨 법에 있다고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다고요. 전기통신사업법은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자, 이게 서류고 서류는 다섯 가지고 지정요건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요건에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200페이지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개사의 의무인데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01페이지 2번 개업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201페이지 맨 밑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지정취소 사유 지정취소 사유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취소. 지정취소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지정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다섯 가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자연인 사망 또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203페이지 오늘 203페이지 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게 시간이 없을 때는 문제 막 길면 다 읽지 말고 그냥 옳은 것은 틀린 것만 보면 되고요. 옳은 거 틀린 거 안 보더라도 다섯 개 지문 보고 네 개는 옳고 한 개 틀렸으면 그 틀린 게 답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인데 옳은 게 좀 더 어렵긴 합니다만은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여기 이거 입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해야 돼요. 여기 4번 제출해요. 4번 다 4번.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돼요. 우리 거래정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제출 안 하거든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되잖아요. 국토부 장관에게 이게 다른 건 다 제출 안 하라고 해놓고 여기는 왜 제출하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거 왜 빠졌지 빠졌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입법의 불비라고 입법의 불비. 요즘 자격증 제출 안 해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버리면 다 나온다고 떠버린다고요. 근데 여기는 제출해야 돼요. 원본이 아니고 뭐라고요? 4번.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X. 3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사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 공개해야 된다.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정보망을 계속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문을 안고 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맞는데 청문은 제가 말 안 했는데요.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이에요. 개인 사망하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죽고 없는 거예요. 지금 해산이란 말은. 없어졌어요. 법인이. 개인 죽고 없는데 청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청, 들을 문. 뭐 살아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청문이. 맞습니다. 4번이. 5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사물 정보도 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아까 누구끼리 정보 공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업공개사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한다 했죠? 의뢰인이 직접 들어와버리면 의뢰인들끼리 정보 공유하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라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바로 직접 정보 공개해버리면 이거는 이거 거래정보사업자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아요. 거짓 정보 공개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들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해도 처벌받아요.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왕따시키면 안 된다고요.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204페이지 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보니까 맨 밑에 서류에 보니까 거기 이번에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되죠? 그 맨 밑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오늘 여기 우리가 8주 동안 한 600페이지 나가요. 그러면 한 주에 얼마씩 해야 돼요? 8주에 한 80페이지 하면 8, 64, 80페이지 정도 해야 되죠? 대략 한 7, 80페이지씩 해야 돼 하루의 진도가. 지금 3주 나갔죠? 3, 7, 20일 그 진도 적절하게 잘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대략 한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정도 나가야 안 그러면 처음에 보통 다 처음에 천천히 하다가 막판에는 그냥 200페이지씩 그냥 하루에 다 날리버리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 안배를 해서 뒤하고 비슷하게 하겠다는 얘기 앞에 그래서 조금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어도 너무 설파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요. 또 3, 4월도 있고 5, 6월도 있으니까 제 강의만 빠지지 않고 들으면 최소한 올해는 어렵게 나오니까 70점은 보장합니다. 쉽게 나올 때는 80점 보장하는데 올해는 어렵게 나오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모를 때 듣는 건 좋은데 나중에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듣고 있고 하기가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끝까지 아마 이게 6분 강의를 듣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제 강의가. 그렇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꼭 수행 볼 때까지는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저하고. 1년이니까 1년 그 고통을 못 참는다고 하면 다른 데 가서 무슨 짓을 하겠냐고요. 이것도 못 참으면 참고 붙여보십시오. 30분 전에 좀 오셔서 미리 내드린 문제 풀어보시고 예습을 하시라고. 예습이 뭐 딴 게 아니고 목차 읽어봐요. 목차 제목 뭐 나갈지 큰 제목만 읽어보라고요. 자,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